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자, 여러분 CES 왔다 생각하시면서 롯데 하이마트로 가시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 하이마트 한 지점입니다. 가전 매장 한켠에 다양한 제품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혁신 상품 체험관으로 롯데 하이마트가 코트라 협업해 소비자를 위해 준비한 공간입니다. 전시 제품들은 모두 세계 가전 박람회 CES와 연관 있는 상품입니다. CES는 MWC 이파와 더불어 세계 3대 IT 전시회 중 하나로 매해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개최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코트라는 코트라 통합 한국관에서 스타트업들의 혁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현장 체험 불발의 아쉬움을 달랠 방법으로 혁신 상품 체험관을 열었다는 롯데 하이마트의 설명입니다. 체험관에선 코트라 통합 한국관에 전시됐던 18개의 제품과 CES 혁신상을 수상한 6개 제품 등 총 24개의 혁신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온라인에서의 한계를 넘어 현장에서 체험 상담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기가 만들어지는 자전거 발전기, 소형 뷰티기기 등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 눈길을 끄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바로 호흡기 건강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헤파 필터를 탑재해서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해주는 공기청정 마스크고요. 이 제품은 폐 건강을 측정해서 맞춤형 호흡 운동 방법을 제시해주는 폐 건강 측정기입니다. 스타트업들과의 상생을 고려하며 전시된 제품들은 향후 롯데 하이마트 매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혁신 상품 체험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비자 반응이랑 내부 평가를 종합해서 당사 온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후 롯데 하이마트는 파트너사와의 다양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판로 확대 지원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혁신 상품 체험관은 이달 30일까지 열립니다. 향후 롯데마트는 CES뿐 아니라 다양한 가전 전시회에 참여한 제품을 소개해 소비자에겐 체험의 기회를, 기업들엔 판로 확대 기회를 열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랍니다. 네, 롯데하이마트 한번 가봐야겠네요. 제품들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